의령군이 75억 원을 들여 만든 의령 동부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나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샤워기 배관이 터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 7일 개관한 의령 동부국민체육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영장 샤워기 두 대가 빠져 벽에 배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분리된 샤워기는 바닥에 놓여 있고 칸막이용 유리도 빠져 있습니다. 지난 11일 샤워기가 설치된 벽면 타일 일부가 깨져 그 사이로 뜨거운 물이 새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보수에 나선 겁니다. 저도 꼭지가 털이니까 막 물이 막 뜨신 물이 김이 나오면서 팍팍팍팍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뜨거워가고 막 어떻게 이리 와라노 이래가고. 배관이 터진 반대편 벽에 갈라진 틈으로 뜨거운 물이 새면서 복도 약 10m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탈의실 입구와 로비 천장은 수증기로 가득 찼고 12명의 주민들은 급히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임시 운영도 했지만 정식으로 개관한 지 나흘 만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센서 부분에 약간 그 문제가 생겼어요. 온도가 사실은 57도 정도 돼야 물이 배관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한 100도 정도 올라갔어요.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센터를 방문한 군의원들이 하자를 발견해 의령군에 조치를 요구한 것만 12가지. 아니, 눈에 불만 한번 봐도 바닥도 개판이고 어제는 이거 보고 있고 너무나 이상해. 그래서 실컷 고백이가 필요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더 해주세요. 세 차례 설계 변경을 하며 공사비만 증가했을 뿐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 없이 서둘러 개관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센터 입구 바닥 타일 사이 마감재는 손만 대도 뜯어져 손이 들어갈 만큼 틈이 생겼고 2층 헬스장 환기시설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이런 지적에도 의령군은 부실 공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부실 공사는 이제 아니고 허용 균열적인 범위가 있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는 어차피 요거는 이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실 공사 논란 속에 의령 동부 국민체육센터는 보수 공사와 점검을 마치고 오는 25일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